촛불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주민주 평화통일민족위원회에 활동하고 있는 구사나입니다. 매주, 매일, 아니 시시각각 전쟁으로 돌진하는 윤석열 때문에 안녕이라는 인사가 무색하게 느껴집니다. 솔직히 고백하면 저는 그동안 한반도의 전쟁 위기에 대해 걱정하면서도 전쟁이 실제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하진 못했던 것 같습니다. 말 그대로 위기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와 팔레스타인에서 전쟁이 발발한 것을 보고서 수많은 사람들이 처참하게 죽어가는 것을 보고서 그제서야 제 생각이 얼마나 안일한 것이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전쟁 위기와 전쟁은 경계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지금 우리 앞에 갑자기 전쟁이 단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살떨리는 참상이 코앞으로 다가왔다고 생각하면 정말이지 가슴이 철렁합니다. 도대체 우리가 왜 이런 공포와 두려움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야 합니까? 누구 때문에 이 지경에 이르렀습니까? 분통이 터질 따름입니다. 4월 총선을 전후해 미국의 핵 추진 항공모함 5척이 한반도 인근으로 몰려든다고 합니다. 미국이 가지고 있는 항공모함이 11척인데 그중 절반 가까이가 한반도로 출동하는 겁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프랑스, 이탈리아의 항공모함, 심지어는 일본의 경항공모함까지도 출동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7에서 8척의 항공모함이 한반도로 직결하게 됩니다. 그동안 곳곳에서 수많은 전쟁 위기가 있었지만 이렇게 핵 항공모함이 총 직결하는 일은 있어 본 적이 없는 일입니다. 수개월째 전쟁 중인 중동에서도 단 한 척의 미국 항모만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한 나라의 국방력과도 맞먹는다는 항공모함이 몰려드는 것 무엇을 의미합니까? 실제 전쟁 중인 중동보다 한반도가 더 위험천만한 전장이라는 거 아닙니까? 전쟁하자고 북한을 대놓고 자극하고 압박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김건희 특검위기, 총선 패배위기, 탄핵위기를 전쟁으로 돌파하려는 윤석열을 미국 형님이 적극 지지해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북한은 자기를 겨냥한 그 어떤 군사적 도발에도 전면적으로 핵 무력으로 대응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새해 들어서 북한은 해일, 불화살, 바다수리, 240mm 방사포 등 신형 무기를 계속 공개하고 있습니다. 북한을 겨냥하고 있는 미국과 일본의 기지들, 용산의 대통령실 등을 타격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반도에서 작은 불똥 하나만 튀어도 핵 전쟁으로 번지게 될 것이라는 경고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이 설 명절에 해병대를 찾아 또다시 선 조치 후 보고를 입에 담았습니다. 자유의 북진 운운하고 있습니다. 기어이 전쟁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제정신입니까? 요즘 윤석열도 한동훈도 나서서 건국전쟁 영화와 이승만 띄우기에 여념이 없지요. 이승만이 어떤 작자입니까? 허구한 날 북진을 부르짖으며 전쟁 위기를 고조시키더니 전쟁이 발발하자 한강 철교를 폭파해 국민들을 학살하고 본인은 저 멀리 도주해 장기 집권을
도모한 인간 말종 독재자 아닙니까? 이런 자리 띄우는 이유 무엇이겠습니까? 윤석열 본인이 이승만의 길을 가려고 하기 때문 아닙니까? 자기 권력을 위해 국민을 핵참화로 내몰겠다는 정신 나간 전쟁광 가만둘 수 있겠습니까? 윤석열은 똑똑히 알아야 합니다. 윤석열 앞에는 이승만보다도 더 비참한 말로만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윤석열을 탄핵하느냐 못하느냐 하는 것은 죽느냐 사느냐 우리 국민의 생사를 가르는 문제가 되었습니다. 탄핵만이 우리 국민의 살길 아니겠습니까? 윤석열 탄핵으로 평화를 만들고 윤석열 탄핵으로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윤석열 탄핵으로 새 세상을 만들어갑시다. 간절한 촛불 국민의 염원을 담아 구호 힘차게 외치겠습니다. 탄핵이 평화다! 윤석열을 탄핵하자! 국민의 핵전쟁 차!